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테르디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검진 때문에 아테네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새벽 비행기예요. 새벽 1시쯤 떠나는 비행기여가지고 지금 짐 얼추 다 싸놨고 지금 이제 샤워 막 하고 나왔고요. 짐은 뭐 어차피 뭐 한 3일 정도 있다 오는 거고 또 아테네에도 저의 짐이 웬만한 거는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좀 더울지 아니면은 좀 서늘할지 몰라서 우선 긴팔 원피스 임산부용으로 사놨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가고 휴대폰 충전기 챙겨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도착하면은 뭐 2시가 가까이 될 거고 이제 차 받고 집에 아테네 집에 도착하면은 한 3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아테네에는 뭐 베트남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식당도 있고 제일 먹고 싶은 게 간단하게 반찬 같은 거 없을 때 냉동 만두라도 뭐 만두국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만두를 구워 먹거나 만두라도 있으면 제가 조금 이것저것 해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두를 정말 한 100유로치는 사오려고 하거든요. 한 10봉지는 사오려고 해요. 그런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가서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어지러워. 현기증 혈액이 현기증도 난다. 혈액이 뭐가 다 자궁으로 몰리면서 이 뇌로 가는 그 혈액이 부족해져서 현기증이 이제 되게 자주 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오, 갑자기 이렇게 핑 하고 도는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나 봐, 임산부가. 저는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너무 졸려요. 약간 이 전 비행기들이 다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비행기도 딜레이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Παρακαλούμε να αφαιρέσετε τα ακουστικά σας. Οι έξοδοι του αεροσκάφους υποδεικνύονται με την κόκκινη ένδειξη «Έξοδος». Φωσφορίζον διάδρομο στο δάπεδο θα σας οδηγήσει στις εξόδους. Οι έξοδοι κινδύνου βρίσκονται... Τα σταυμά And the taste of loss Grey coast home Merton's worms have that He goes lost in time Visions like waves Float around 아 지금 렌트카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저희가 일부러 조금 큰 SUV를 빌렸어요. 그냥 보통 같았으면 그 저희 남편이 공항에 직접 있는 데서 예약을 했는데 그냥 저희 남편이 부킹닷컴에서 이번에 예약을 했거든요. 처음 예약을 차를 부킹닷컴에서 해봤는데 예약할 때는 전혀 그런 말이 없다가 예약 이미 다 결제를 하고 나서 크레딧카드가 아니면은 이 차를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신용카드 갖고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저희가 예약한 차는 오토카고 저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오토카로 된 SUV를 예약을 했어요. 그 차가 뭐 신용카드가 지금 뭐 없으면은 디파짓 같은 걸 뭐 걸어놓는 건가 봐요. 이제 보험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야리스라는 되게 소형 차를 줬어요. 가격은 똑같이 지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저희가 결제한 것보다 하루치를 더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 저희가 결제한 차는 또 저희가 SUV 렌트했던 그 차 비용을 지불을 하고 차는 이 차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차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하려면 두 번째 운전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결제하다 보니까 3일 렌트하는데 이 소형차 진짜 한 90유로면 되거든요. 뭐 보험이랑 뭐랑 다만 다 해도 한 120유로면 렌트할 수 있어요. 3일 정도면. 근데 거의 3배 가격을 주고 지금 이 차를 렌트를 한다는 게 너무 지금 화가 나는 데다가 이것 때문에 계속
뭐가 추가 금액이 있고 뭐가 추가 금액이 있고 혹시나 뭐 딱지나 뭐 범칙금 같은 거 낼 수도 있으니까 또 100유로를 먼저 결제를 하라고 그러고 막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진짜. 아 그래서 진짜 와 계속 참다가 운전자가 본인이 저희 남편 보고 남편이 운전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매뉴얼은 운전을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럼 더 요금을 추가로 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화나요 진짜. 다시는 부킹닷컴에서 차를 예약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드라이브라는 여기 혹시나 아테네에서 차 렌트하신다면 드라이브라는 여기서 절대 렌트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 사기꾼 같은 분들 아니야. 드디어 아테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5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겨울에 저희가 떠났더니 이렇게 크리스마스 쿠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잠이 막 너무 졸렸던 그 시기가 딱 지나가니까 피곤하긴 한데 뭔가 잠이 잘 안 오네요. 누우면 바로 잘 것 같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세데키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테네 도착한 지 다음 날이고요. 어제부터 물만 마셨다 하면 화장실을 쉬어하러 10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가지고 비행기에서도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30분, 40분 이렇게 가는 단거리 비행기는 화장실에 좀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좌석도 좁고 막 이러니까 비행기에서 쉬어마려면 어떡하지 막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제가 또 창가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비행기 타기 전에 조금 덜 먹고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진짜 한 10분에 한 번씩 계속 갔다 왔어요. 어제 공항에서 뭐 화장실을 한 5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어제 새벽이라 해봤자 뭐 4시? 이때부터 지금 이제 10시 다 돼가거든요. 그 한 5시간 동안 중간중간 자면서 깨가지고 목마르면 깨고 해가지고 물을 한 1.5리터짜리를 한 반 정도를 지금 혼자 다 마셨어요. 예전에는 물만 먹어도 물이 여기 이렇게 확 안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이 얹히는 느낌 아세요 진짜? 진짜 이놈의 입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물도 못 먹고 그래서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먹으면 또 속이 막 니글니글 거리고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고 막 여기 얹혀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특히나 뭐 밥 먹고 나서 목마르잖아요. 밥 먹자마자 특히나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물을 먹으면 소화가 더 더디고 막 이러니까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물을 하루에 1.5리터짜리 반 정도도 못 마신 날도 꽤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덧이 진짜 조금 끝나가는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한 게 우선 배가 되게 많이 고파졌어요. 되게 자주 짧으면은 한 2시간, 3시간 내에 배고파 하는 느낌이 허기짐이 느껴지고 조금 길다 싶으면 4, 5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배고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배고픔이 우선 많아졌고 우선 물을 잘 조금 먹어도 조금 속이 편안해졌다는 게 조금 입덧이 약간 증상이 가신 느낌이 들고 이 정도만 돼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정이 따로 없어서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뭐 계란이라도 있어야지 스크램블이라도 해먹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편 일어나기 전에 슈퍼마켓을 혼자 다녀올까 또 남편이 뭘 먹고 싶은지 모르니까 그냥 주문을 해서 먹을까 브런치 같은 거를. 여기서 근데 샐러드를 진짜 못 먹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잘 씻어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상추 종류 이런 거는 집에서 씻어서 먹는 거 아니면 밖에서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뭐 동물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혹시 무슨 박테리아 감염돼서 이제 태한테 안 좋은 약간 그런 박테리아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샐러드 종류 진짜 못 먹게 하더라고요. 밖에서 먹는 거를 특히 샐러드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상큼하니 아침에 딱 좋은데 속도 안 더부룩할 거고 근데 샐러드 종류를 시켜서 저도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아테네 오자마자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KFC거든요. 타워진 거 먹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맥도날드보다 저는 KFC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피
그 핫 크리스피 그 느낌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햄버거보다 그 크리스피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KFC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산토리니엔 맥도날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맥도날드도 너무 맛이 없다. KFC를 너무 먹고 싶은데 KFC는 배달이 12시부터 오픈이 되네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맥도날드는 지금도 배달이 되긴 되는데 빅맥 두 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남편이랑 시켜 먹을까, 남편이 햄버거가 지금 먹고 싶을까. 저희 남편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먹으러 가볼까요? It's so nice, 여보. 네,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Okay, because when one very bad nigga, 네. I saw her, baby. 진짜 얼마 만에 먹는 타워버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 냄새가 있어. 다른 데는 다 무슨 소고기 베이스 뭐 이런 건데 다 패티가 솔직히 다 가짜잖아요. 가짜 고기, 맥도날드 뭐 이런 데는. 얘네는 진짜 진심이야. 제가 임신 중이라서 그 야채 종류를 다 뺐거든요? 양상추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뺐더니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하루 지난 햄버거인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늘은 병원 가기 전까지 좀 시간도 남고 밤새 내내 막 그 여기 재난 문자가 알람 울리면서 오는 재난 문자 있잖아요. 그렇게 올 정도로 밤새 비가 조금 막 내리고 천둥번개 치고 막 우르릉쾅쾅 했었거든요. 오늘 비 오는 날이라서 밖에 나가서 뭐 놀고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예약이 4시에 돼 있는데 병원 가기 전까지 그냥 포토샵 작업하다가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임신하고 난 이후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검사를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햄버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점심에 솔직히 오늘까지 와서 밥을 해서 먹긴 싫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아무리 뭐 뒤적거리고 해도 진짜 거의 90% 이상의 음식이 그냥 약간 베이커리 종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카페에서 하는 베이커리 종류. 그래봤자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에는 또 야채를 또 다 빼서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 샐러드 볼 같은 거 먹으면 너무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막 샐러드를 또 집에 와서 다시 다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보통 샐러드 볼은 막 무슨 뭐 그래놀라랑 뭐랑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야채랑 그냥 드레싱만 덜렁 주는 게 아니니까 씻어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먹었던 그 스시바에다가 해피 메뉴라고 있어요. 고고 집에서 해피 메뉴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어제 신우이 만났는데 신우이랑 신우이 부부가 저의 배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주스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너무 쇼크 받았다고 막 배가 너무 커가지고 말하면서 막 너무너무 진짜 저희 신우이가 막 되게 익사이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늘 이제 성별 알려준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꼭 알아와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성별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남자아이일 때는 뭔가 뭔가가 보입니다. 남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자아이면은 아무것도 말을 안 해준대요. 그걸로 시그널로 삼고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회가 들어간 게 요거 있구나. 요거 남편이 먹으라 그랬다. 근데 이거 익힌 연어 같은데 얘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나도 맡겨서 배디래. 결과가 다 좋게 나왔고 계속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나쁜 거 말할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정말 내 모습을 보니 정말 클레버한
handsome 할 거라고 like that hint he give a hint, right? Yeah, like you. Actually, he said like a mother. No. Daughter was flirting you. Oh, yeah. Sometimes minds go do-do-do-do. Do-do-do-do. Piggyback, won't you take me? Piggyback, won't you? Piggyback, won't you take me? Piggyback, won't you? Piggyback, won't you take me? Piggyback, won't you? Piggyback, won't you take me? Piggyback, 'cause all I want is Tell me something, but show me.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제 배를 보시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이렇게 나서 많이 먹고 국수는 다 못 먹겠어가지고 국물이 맛있어서 국물만 지금 다 먹었어요. 정말 그리스에서 처음 먹어본 베트남 음식이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꼭 와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베트남이에요.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완전 감추. 오늘 아침 메뉴는 피자. 어제 시켰던 식은 피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의 닥터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날인데요. 사실 제가 아테네 거주를 했으면은 그 전에 훨씬 초음파를 보러 갈 때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뵐 기회도 있었겠지만 저는 산토리니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닥터를 뵙고 어제 1차 기형아 검사했던 그 정기 검진의 결과지는 이미 이제 닥터한테 넘어간 상태고 그렇게 협진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막 이렇게 따로 챙겨가지고 막 가도 되지 않아도 돼서 오늘 닥터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아테네를 떠나는 다시 산토리니로 들어가는 날이라서 너무 아쉬운데 어제 베트남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왜 아테네 매해 겨울에 오는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놨던 게 있거든요. 아테네 가면 내가 뭘 먹어야지, 뭘 하고 싶다 하는 거. 그 중에서 딱 하나, TGI Friday 가는 거. 거기서 제가 파지타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어느 파지타를 먹어봐도 TGI처럼 맛있는 곳을 그리스 내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TGI 한번 딱 가는 거 그거 빼고는 지금 다 제가 소원을 잃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입던 팬티가 배가 커지면서 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입던 팬티를 입으면 배가 좀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뭐 더 입으면 입을 수는 있는데 배가 점점 더 커지고 이러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팬티를 6장을 샀습니다. 더 큰 사이즈로. 제가 입는 요 팬티가 완전 무공제고 이렇게 타이트한 옷 입어도 이렇게 엉덩이에 라인이 비치지 않는다. 제가 굉장히 편하게 입는 브랜드여서 그 브랜드 거 그리고 제가 원래 입는 그 디자인으로만 똑같은 거를 6장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갔다가 어제 사실 센터를 갔었는데 깜빡하고 아시아 마켓에 가서 만두를 못 사왔어요. 세상에 만두를 까먹고 갈 뻔했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두를 사러 이제 병원 갔다가 만두 사고 집에 와서 또 집 청소 조금 하고 가야죠. 이제 돌아왔을 때 오자마자 청소하지 않으려면 이제 청소를 싹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청소하고 공항으로 떠나면 딱 가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막 이렇게 많이 걷고 많이 걷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도시에 나오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기빨리는 느낌? 나는 정말 확신의 아이인 사람. 사람 많은데 오면은 저도 기분은 좋고 좋은데 그 섬에서의 뭔가 고요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도 많고 막 정신없는데 막 거리 걸어다니고 하니까 와 집에 오면 막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바쁘게 아테네를 조금 또 다니다가 이제 산토리니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닥터를 지금 만나고 왔고, 사실 항생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제 결과가 방광염 그 박테리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생제를 먹고 또 소변검사하고 피검사해서 또 그게 또 나오면 또 치료를 하고 해서 그 박테리아가 완전 그냥 사멸이 될 때까지 항생제 치료는 멈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닥터한테 내가 아이 그 눈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걸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는데 무슨 솔루션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뭐 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꿔준다든지 뭐 안약을 처방을 해준다든지 뭐 다른 솔루션이 있을 텐데 뭐 본인이 이런 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무슨 처방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치료를 받고 임산부한테도 안전한 약을 뭐 처방을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뭐 약을 먹던 아니면은 뭐 안약을 넣던 해서 그렇게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결과가 다 좋고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걱정할 건 딱히 없고 아기도 건강하고 굉장히 아기도 크고 정말 딱 걱정할 거는 그냥 크랜베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변 절대 참지 말고 물은 2리터에서 2.5리터를 하루에 꼭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덧이 조금 끝나가는지 아테네 물이 잘 맞는 건지 조금 여기선 입덧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속 부대끼고 이런 것도 저녁에 조금 그냥 그런 거 빼고는 거의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었어서 산토리니 돌아가서도 이제 물도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찬물이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직도 못 먹겠어요. 아무튼 결과가 되게 좋고 정말 이제 위험한 파트는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을 배경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위험한 파트는 지나갔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고 지금부터는 그냥 그 방광염 박테리아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단 종류는 아예 피하라고 하셨어요. 당 종류 꿀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외였어요. 꿀은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 정도는 하고 조금 약간 음식에도 쓸 수 있고 이제 적법하게 이 정도의 당은 섭취할 수 있어라고 유일하게 생각했던 게 꿀이었는데 꿀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또 검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아기가 조금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주스에 비해서 아기가 좀 크기가 또 주스에 비해서 크고 이래서 제가 먹는 어떤 당분 이런 탄수화물이 아기한테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로 가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이제 아기한테 당분이 너무 쉽게 가거나 혹은 아기한테 너무 쉽게 탄수화물이 너무 가는 건 아닌지 그런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다들 담배를 피셔가지고 피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저희 계속 통화할 때마다 도와주신 그 다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병원 식구들이랑 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와인이라도 챙겨올까 했었는데 저희가 부치는 짐이 따로 없다 보니까 따로 와인을 챙겨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피자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식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다 선생님들이랑 드시라고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보통 12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가 안 된 상태라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지금 거의 한 병원 앞에서 1시간 동안 피자 주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피자 주문을 끝냈고 이제 리셉션에다가 돈을 맡기고 네,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식당에 왔어요. 먹고 싶었던 냉면이 있어서 냉면이랑 그다음에 남편은 장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장어도 밥이랑 저는 육개장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먹지? 육개장이랑 냉면을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 돈까스 먹고 싶다. 아, 김치라고요. 응, 내가 small pieces like that.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테덱 리나입니다. 저는 아테네에서 잘 어제 잘 돌아왔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검사가 뭐 무슨 검사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시는 건가 임당 검사였어요. 임신 당뇨? 임신 당뇨 검사? 뭐 이런 임당 검사였더라고요. 공복 상태,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공항에서 이제 KFC 햄버거 먹은 거 하나 그때 한 6시쯤 먹었고 산토리니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한 9시 정도가 돼서 그때 배를 하나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샤워하고 잤어요. 오늘 9시에 이제 그 검사여가지고 공복인 상태에서 피를 한번 뽑고 글루코스라는 그런 성분의 또 음료 같은 거를 주셨어요. 그 약간 달달한데 좀 약간 제가 요즘에 그 입덧 때문에 입맛이 약간 변해가지고 그런 달달한 음료가 먹으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속도 안 좋고. 그래서 공복 상태인데 그 엄청 달달한 거를 요즘 또 단 거를 요즘에 안 먹는 걸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단 걸 먹으니까 너무 단 거예요. 그 음료가. 그래서 그런 음료같이 생긴 거 되게 차가운 거를 하나 주셔서 이거를 빨리 1분 안에 다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마신 뒤로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체어를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당 수치가 올라갔나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피를 두 번째 그렇게 뽑고 난 다음에 또 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혈당이 이제 얼마나 내려갔나 또 이제 그걸 보는 건가 봐요. 그래서 피를 공복에 한 번, 글루코스 음료를 마신 뒤에 한 번, 글루코스 음료를 마신 뒤에 한 시간 뒤에 한 번 이렇게 체어를 세 번을 해서 한 총 두 시간 정도가 걸렸던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톡소플라즈마 검사도 다시 한번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또 오랜만에 집을 며칠 비웠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집이 너무 지저분한 게 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먹으면은 또 몸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한창 굶었다가 또 이제 먹으면은 몸이 또 축 처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 밥을 먹기 전에 집을 청소를 싹 하자.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터 그러니까 입덧 때문에 냄새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화장실 희한한 화장실 특유의 약간 꾸릿꾸릿한 막 희한한 냄새가 남편은 안 난다는데 저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한번 싹 해놓고 완전 대청소했어요. 집도 완전 물 걸려서 진짜 한 막 두 번 세 번 막 보통 같으면 귀찮아서 그냥 한 번 쓱 하고 마는데 세 번을 물 걸레질을 다시 하고 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싹 치워놓고 이러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어제 아테네에 있는 그 아시안 마켓 가가지고 사온 저의 7팩의 냉동만두. 사실 원래 10개를 골랐는데 제가 가져갔던 그 약간 아이스팩 같은 거 이렇게 안에 실버로 돼 있는 거 그 이렇게 보냉이 잘 되는 그런 가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 챙겨갔어요. 근데 그 가방에 나름 만두가 1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딱 이렇게 저렇게 끼워 넣어도 한 7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두를 7개밖에 못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두국을 드디어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 피 검사하고 지금 몇 시지? 거의 12시 다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집 청소를 싹 해놓고 이제야 한술 뜹니다. 아테네에서 사온 만두들로 만두국 끓였어요. 너무 속이 든든하고 너무 맛있는데 예전에는 김치 들어간 종류가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근데 김치 들어간 만두가 좀 맛이 없고 오히려 닭고기가 들어간 그 교자였어요. 닭고기 교자.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제가 찹쌀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이제 찹쌀 모찌를 또 아시아마켓 가가지고 못 참고 또 사왔어요. 사이즈가 진짜 하찮아요. 사이즈가 진짜 요만해요. 되게 조그매요. 진짜 이거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끝날 고를 알사탕만한 크기? 여기 있는 녹차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아예 없거든요. 그리스 와서 녹차 아이스크림 파는 곳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마차 맛으로 오늘 얘를 두 개를 먹었어요. 만두국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지금 맘 같아서는 얘를 다 홀랑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내일에 저에게 조금 남겨주려고요. 뭐 어제부터 조금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테네 가서 음식의 어떤 그런 힐링을 받고 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저의 주스가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될 때라서 그렇게 된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력이 되게 많이 회복이 돼서 어제도 진짜 집 청소 대청소 해놓고 오늘도
괜찮았어요. 기운이 나서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일어나서 집 청소를 또 싹 했습니다. 이게 귀찮아가지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면은 청소할 때 진짜 너무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 몸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짜 너무 미칠 만큼 힘든 게 아니면 진짜 매일매일 해야겠다 해서 이제부터 청소를 집안 청소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분도 좋고 뭔가 집이 안 치워져가지고 항상 막 집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워있으면서도 마음도 불편하고 아 뭔가 지저분하니까 막 정신도 불편하고 했는데 이제 정리정돈만 조금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입덧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력이 좀 돌아온 것 같아서 임신 10주, 11주 막 이때였나? 그때 계속 막 한 2, 3주 동안 막 두통이랑 여기 목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것도 이제 두통도 싹 다 가시고 너무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배도 완전 아랫배 쪽이 항상 이렇게 묵직하고 조금 약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더 올라왔나 봐요, 배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 아랫배가 너무 아랫배가 그 얇은 살이 있는 데가 막 땡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배가죽 여기 배 있잖아요. 이제 배가 조금 이렇게 나온 느낌이라 조금 덜 불편한 느낌? 그리고 저희 집주인분들한테 제가 임신했던 사실을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 도둑이 막 많이 들고 막 이래서 카메라를 여기저기 설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집에 없으실 때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CCTV를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밤에 한동안 막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배에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클래식 틀어놓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셔서 느끼신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직접 이제 이 낚시하셔서 잡은 생선이라고 그러시면서 생선을 막 한 6-7마리를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얼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그래도 저렇게 직접 잡으신 거 이렇게 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으셨는지 저희한테 이렇게 한 6-7마리나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히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제 남편 밥을 조금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동안은 내 몸이 죽겠으니까 진짜 남편 밥 알아서 챙겨 먹어줌 약간 이러고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밥 그거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좀 미안했는데 오늘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주려고 불고기거리에 다 사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입니다. 불고기 해놨던 거에 그냥 밥 이렇게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려고요. 이렇게 반찬을 좀 해놓으면 그나마 아침에 메뉴 고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포토샵을 이렇게 하면서 간식으로 얘 배랑 사과 먹으려고요. 정말 빨리 냉장고 떨이를 해야 돼서 과일 남아있는 것도 이거 싸가면 또 다 너무 짐이니까 빨리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랑 배 먹을 거예요. 이거는 수죽깎이라는 음식인데 그리스 음식이에요. 약간 그리스식 미트볼 같은 음식? 근데 고기 쳐다보기도 싫더니 오늘은 또 얘가 먹고 싶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미트볼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굶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기도 싫은데 또 미트볼은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어우 임신 입맛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얘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그래서 아까 낮에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먹었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His name is 순죽깎이야. 순죽깎이야. 순죽깎이. 순죽깎이야. Coming from that food is coming from Turkey. Turkey. Yeah. 아. 순죽깎이야. 순죽기. 순죽기. Is a Turkish word. 아. So 순죽깎이야. 순죽깎이야. 맛있어. 이거는 차갑게 해서도 먹더라고요. 저도 뜨거우면 뭔가 속이 괜히 니글거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그냥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입덧이 되게 좀 슬슬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도 배가 너무 부른 거는 이거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겠고 막 소화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미치겠는 그런 게 조금 덜해졌어요. 다행히. 근데 배가 불러요. 그리고 배가 하루 종일 되게 땡땡하고 그 배부른 느낌이 왜 진짜 배가 찢어질 만큼 막 진짜 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배 찢어질 것 같아 해서 막 배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느낌 아세요? 그렇게 옆구리까지 배가 늘어난 그 땡땡한 그 배부른 느낌이 하루 종일 그래요. 배가 진짜 많이 커졌고 진짜 아들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옆구리가 진짜 확실히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성별이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아들입니다. 옆구리가 엄청 이렇게 커져가지고 옆구리가 땅땅해져요. 옆으로 잤다 하면은 옆으로 누워있었다 하면은 이제 배가 옆이 엄청 뚱뚱해져서 저희 엄마도 제가 옆으로 누워있으면 배가 이쪽 우르르 오고 또 이쪽으로 누우면 또 배가 이를 우르르 오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배가 누워있는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좀 보통 왼쪽으로 누워있는데 왼쪽 배가 그래서 훨씬 더 커요. 지금 이렇게 만져봐 똑바로 있어도.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좀 먹어야겠어.